안녕하세요. 네. 갑자기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또 쉬는 날이라 가지고 브이로그를 오랜만에 조금 촬영하면서 담아볼까 하는 생각에 처음으로 집에서 켜게 됐어요. 네. 아, 저는 사실 쉬는 날에 그냥 영화 보거나 맛있는 거 먹거나 집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작업도 조금 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냈는데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패브릭 포스터 이렇게 해서 이거 불은 꺼야 돼. 이렇게 귀엽게 색깔별로 맞춰놨어요. 집에서 이렇게 주고 여기는 책 조금 있고 턴테이블 있고 귀요미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. 살짝 웅이를 닮아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. 이런 침실에서 지내고 있어요. 꾸민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. 방금 들어와서 씻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많이 그거하네요. 안 말랐다. 아까 끝나고 오는 길에 카페를 들렸다가 조금 뭘 사가지고 왔는데 좀 먹으려고. 원래 잘 안 먹는데 그래도 쉬는 날에는 막 이것저것 먹을 때가 있어서 조금 먹으려고. 아, 이게 참 카메라 구도를 잡는 게 어렵네. 이게 정말 어렵구나. 이게 그럼 얼굴이 너무 꺼멓게 잘 안 나오네. 이야, 이렇게 하면 되나? 목이 말라가지고 음료수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영화 보면서 먹으려고 가져왔어요. 이런 것도 또 해줘야 된다. 신선하네. 영화를 볼까? 워킹 데드 진짜 재밌는데. 워킹 데드 볼까? 워킹 데드 봐야겠어. 어제 1화를 보다가 말아가지고 이제 2화 봐야겠어. 늘 집중해서 보지 못해가지고 멍 때리고 이래요. 영화를 다 봤어요. 짧아가지고 금방 봤네요. 악기를 조금 만질까 고민 중이에요. 바로 앞에 지금 제 눈 너머에 바로 기타
기타가 있어가지고 기타를 칠까 안 친지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조금 이따가 킬게요. 방금 일어났어요. 밥을 좀 먹으려고. 뭐 먹지? 밥을 좀 시켜야겠어. 밥을 시켜야겠어. 보통 유튜브에 먹방을 검색해서 먹고 싶은 걸 찾아서 먹는데 오늘은 물회 먹어야겠어. 육회 물회 시켰어요. 해가 졌다. 8시간 정도 잤나? 해가 좀 지면은 집에서 이렇게 저 화보집 때 만들었던 향초랑 예쁘게 꾸며놓은 것들 보곤 합니다. 원래 이 세트인데 조명 색이 이게 살짝 주황빛이고 이게 백색인데 너무 집이 노랗게 돼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. 작업 공간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. 기타를 좀 칠까? 잠시만요. 기타 카피를 해봐야겠어요. 다음은 E마이너 9 모양이에요. 스트로베리 앤 시그렛 커버할 때 썼던 기타예요. 중학생 때부터 썼던 건데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. 잠들지 마. 이렇게 기타를 가끔 연습하는데 굳은살이 더 베어야 돼요. 그래야지 이거 잡을 때가 편해서. 밥을 먹어야겠지. 아, 너무 어둡다. 심각한데? 노른자, 불회. 맛있겠다. 맛있겠죠. 밥을 다 먹었어요. 저는 그냥 이렇게 쉬는 날에는 조용하게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.
일하고 있어요. 이렇게 노래 크게 틀어놓고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있어요. 이제 정리도 하고 내일은 또 이제 연습하러 곡 작업 좀 같은 거 하러 나가야 돼서 내일은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고요. 또 시간이 나면은 찾아오겠습니다. 올해도 즐거운 한 해, 행복이 가득한 한해 보내시길 바래요. 안녕.